안녕하세요, 강민경입니다. 오늘은 부산국제 영화제 3일째 아침이고요. 지금은 커넥트 기자간담회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. 여기가 커넥트 기자회견이 열리는 조선 그랜드 조선 호텔입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현장이었고, 우리 각주의
뒤에 계신 이 두 배우분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용기이자 에너지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을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네. 오늘 마침 괜찮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우리 기자님들도 긴 시간이었는데요. 네, 내려가셔도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. 긴 시간 동안 우리 배우 세 분, 그 다음에 우리 감독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. 시간이 꽤 긴 시간이었는데 저는 지금 해운대 바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.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인데요. 어제 양조위 기자회견 마치고 점심을 먹고 아바타 물의 길 존 랜도 프로듀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부일 영화상을 챙겼고요. 그리고 CJ의 밤이라는 행사를 다녀왔는데 CJ의 밤에서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네요. 오늘은 커넥트, 약한 영웅, 욘더, 양조위 오픈 토크가 있습니다. 그 전에 바다도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날씨가 약간은 맑았는데 지금은 구름이 많이 낀 상태고요.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를 즐기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감독님이 오픈 토크 현장에 와 있습니다. 김정한 작가의 소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알고 있는데요. 그렇게 강렬하게 끌어당겼을까요?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줄을 서서 이렇게 가득 영화의 전당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. 한계는 있었어요. 지금 더 오픈 토크에는 이준익 감독님, 배우 신하균, 시민, 이정은, 정진영 씨가 도착해서 관객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 작품들을 찍고 있다는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. 닥터케이도 마찬가지로 상영도 사실 엔드를 아주 집중해서 보시는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떨렸지만 그래도 영화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은 아직 윤도라는 이 작품을 또 못 보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여기서 이준익 감독님과 가장 긴 인연을 맺어보신 정진영 배우님께서 대표곡 윤도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. 예, 윤도는요 하시는 작품마다 전혀 다른 길로 가시는 이준익 감독님이 전작인 자성우와는 전혀